안녕하세요, 브루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고 있는 굉장히 크고 게임이 센 자이언트 블루 전갈, 이 광을 쬐면요 이렇게 파래지곤 해요. 이 친구가 바로 산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.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자, 보러 가시죠. 자, 바로 이 개체인데요, 지금 안에 보시면 희고 조그만 애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이시죠? 짜잔. 자, 바로 이 개체인데요, 이게 자이언트 블루예요. 근데 이 친구들의 정체가 뭐냐면요, 우선은 여기 보시면 조그만 전갈 친구들이 붙어 있죠. 이게 바로 스코플링이라고 하는데요, 이 친구들은 스코플링 단계에서 탈피에 한 번을 하면은 이제 유체가 되는데, 유체가 되기 전까지는 어미 등에서 생활을 하고 어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. 네, 처음에 이 친구들은 알로 안 나오고요, 어미 배에서 스코플링으로 부활을 하면은요 어미가 출산을 하고요, 이 친구들은 스코플링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. 와, 엄마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, 지금 산란 양을 보면은 대충 15마리에서 20마리 가량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유체가 되면 또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2명을 선발해서 한 마리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때도 랜덤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. 이 친구들은 고온 다습계라고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. 여기 보시는 데서 서식을 하고요, 조그만 굴이나 그리고 숲속에 있는 풀숲 사이에서 서식을 합니다. 그리고 먹이는 귀뚜라미나 미럼, 뭐 작은 곤충들을 먹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럼이나 귀뚜라미를 독에 세기는 꼴벌 정도에서 말벌 정도 사이라고 하고요, 집게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독침도 강하지만 집게 힘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유체가 돼서 어미 등에서 내려오면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들고요. 친구들이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요.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 그리고 6인이 블랙, 이 친구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, 우선 제 기준으로는 자이언트 블루가 제일 대형 개체가 되고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에 영상을 한 번 더 제작해서 이벤트와 함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